먹어봐. 이게 계피인가 봐. 이게 위로 안 되지. 그때도 처음을 많이 들어보는데. 아, 메모리가 없지? 메모리 줄까? 메모리 아니? 근데 매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너가 혹시 마르코스티 피팅 해봤어? 아니. 아, 진짜? 들어온 적이 없어. 가공만 해봐. 이건 무조건 잔 피팅으로 해야겠다 이 생각했어. 렌즈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을 거야. 솔직히 코 피팅이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생김새도 좀 엄청 어렵지는 않거든? 근데 브릿지가 되게 넓은 경우가 많아. 알이 작다 보니까. 그럼 이걸 안으로 쫙 쪼아서 이렇게 꺾기만 하면 돼.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브릿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코가 뒤에 따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으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드디어 카메라를 산 권도윤. 이렇게 메고 다닌다면서? 초등학교 때 현장학습 갈 때 엄마가 디카 챙겨준 것 같아. 좀 그런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옷들이네. 싼 옷들. 우리 엄마는 싼 옷을 좋아합니다. 비싼 옷 싫어해. 하나로 왔어. 오, 커피 할머니 오랜만이다. 와, 여기 봐. 여긴 그래도 좀 깔끔하네. 그러게. 와, 칼국수래. 맛나 식구. 갑시다. 따다다다단. 근데 여긴 정리를 잘 해놨다. 위. 아, 찍고 있었어? 위. 이제 건너가야 되잖아, 그치? 아까 그쪽. 하차입니다. 아직은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뭐 따로 어제 매장에서 보거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스트레스 풀러 갑니다. 생각이 많고 잡념이 많을 때는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여러분도 운동하십시오. 네. 너무 가르쳤나? 그치, 그치. 죄송, 죄송. 나보다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할 텐데. 죄송, 죄송. 아닌가? 클래식 스폰이잖아 이거. 아닌가? 클래식 스폰이? 그래도 너무 맛없다.